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저희 집 공기정화 식물이 옹기종기, 네, 이쪽 창가 쪽으로 몰려 있네요. 여름인데도 싱싱하게 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공기정화 식물 중에서 칼라데아 아이들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다른 공기정화 식물, 스노우 사파이어, 안시리움, 금전수, 스파틀필름 이런 것들은 물만 잘 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다른 공기정화 식물,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스킨답서스, 예, 호야, 예, 고무나무, 가제발 선인장 등 공기정화 식물, 다른 공기정화 식물은 물만 잘 주면 쑥쑥 잘 자라줍니다. 그런데 칼라데아 아이들이 조금 키우기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키우기 어렵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저희 집 아이들은 굉장히 잘 자라요. 모든 식물이 다 그렇듯이 다육이도 그렇고, 공기정화 식물도 그렇고, 화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주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화초 같은 경우는 물주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햇빛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기정화 식물, 특히 칼라데아 아이들은 조금 키우기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칼라데아 종류 중에서 요거는 이름이 어려워서 써놨죠. 칼라데아 뷰티스타. 아, 이름처럼 아주 뷰티스타. 뷰티비티, 뷰티풀합니다. 아름다워요. 수채화로 그림을 그려놓듯이 안에는 핑크색으로, 진한, 네, 초록색으로, 바깥에는 연초록으로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놓듯이 수채화의 화폭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뷰티스타는. 요거는 이제 초록색이 연초록부터 짙은 초록으로 해서 이것도 뭐 그림을 그려놓듯이 이거의 이름은 칼라데아 마꼬야나. 네, 마꼬야나. 이게 가장 많이 키우고 계세요. 칼라데아 종류 중에서. 그리고 저는 또 이거 칼라데아 우루비 폴리아. 셋 중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거는 이거 칼라데아 마꼬야나인데요. 우루비 폴리아도 그럭저럭 키우기 쉽고 다뭐 키우기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데려와서. 뭐,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물주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공기 중에 습도를 한60%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요 이제 잎이 마르지가 않고요. 공기정화 식물이기 때문에 특히 욕실에서도 요 아이들은 잘 커요. 습도가 많은 욕실에서도 잘 크는 이유가 요 아이들은 암모니아를 흡수를 해줍니다. 욕실이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암모니아 냄새를 흡수해줘서 공기를 맑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기정화 식물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이제 습도를 많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또 뿌리에 습도가 많으면 금세 훅 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주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습도가 많은 계절이라서 물주기를 이제 이 잎은 습도가 60% 유지해줘야 되지만 뿌리 쪽에 물은 많이 많이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 물을 지금 거의 요즘에 습도가 많아가지고 거의 한 2주 동안 안준것 같아요. 한번 흙 상태를 보겠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흠뻑 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장마가 있고 습도가 많은 계절이라서 제가 좀 조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훅 가버릴까봐.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흙이 묻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원래는 겉흙이 말랐을 때 줘야 되는데, 여름하고 겨울에는요, 이렇게 좀 겉흙과 속흙까지. 요것도, 네, 겉흙과 속흙까지 말랐을 때, 요거는 조금 묻어 나오잖아요. 조금 조심해줘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묻어 나올 때는. 요거는 조금 덜 말랐네요. 오르비 플리아는. 요쪽은 이제 요두 개는 줘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주고 싶으면 한 내일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다 말랐을 때까지.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이렇게 목마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잎을 돌돌돌 날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뷰티스타는 물을 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도 약간 돌돌돌 말고 있죠. 얘도 물을 먹을 때가 된 거네요. 아직 오르비 폴리아는 쫙쫙 잎이 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물을 먹을 때가 안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요거 찍고 나서 요두 아이는 물을 흠뻑 줄 거예요. 샤워기로.
목욕도 시켜주고, 요게 이제 뭐 응애나 진딧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물 주실 때 샤워기를 싹싹싹 목욕을 시켜주면요, 절대로 병충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저는 이제 미리 살균제, 살충제를 다 이제 살포를 해줬고요. 칼라데아 아이들이 왜 키우기 어렵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희는 이제 잘 자라고 있고요. 칼라데아 아이들이요, 또 저녁 때가 되면요, 잎을 싹 모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뒤에 색을 또 달리 해요. 뒤에 색은 달라요. 여기는, 여긴 연한 색인데 뒤쪽은 또 약간 진한 그런 갈색 톤으로 또 변해요. 네, 뷰티스타는 또 진한 보라색 계통으로 이렇게 변해주고요. 요거는 거의 똑같네요. 오르비 폴리아도 굉장히 멋지죠, 모습이. 그래서 요거는 물 주는 것만 조심하시면 여기 남은 잎 쪽은 습도를 60% 유지해 주시고, 그래야 이게 또 이렇게 메말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쪽에는 또 가습을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네, 특히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이게 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이 훅 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물 하나, 이 아이들 이렇게 물 주는 거에 대한 습성만 잘 아시면요, 공기정화 식물이든 네, 다육이든 화초든 네, 모두 키우기가 쉽답니다. 카랑코에도 꽃을 아주 피고 지고 계속 해주고 있네요. 네, 이것도 물만 잘 주면 스투키도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아, 옆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도 물 줄 때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 칼라데아 아이들에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물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거 원산지는 브라질이라고 하죠. 요 아이들은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여기 토분이나 예쁜 분들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요게 굉장히 인테리어 효과도 주고 있어요. 굉장히 고급지죠, 아이들이. 요 아이들 번식은요, 포기 나누기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개로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여러분이 번식을 하시고 싶으면 포기 나누기, 아이들을 포기 나누기 있잖아요, 그걸로 키우시면 됩니다. 저도 좀 크면 화분이 좀 모자랄 듯 하면 나중에 포기 나누기로 해서 번식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칼라데아 키우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면서 네, 공기정화 식물 칼라데아 뷰티스타, 네, 마꼬야나, 오르비 폴리아 세 가지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같은 칼라데아 아이들이지만 조금씩 특성이 있어요. 요거는 잎이 좀 약간 좁고 요게 좀 중간이고 요게 이제 넓어서 그런지, 요게 잎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같은 시기에 요거를 물을 주었는데도 요거는 벌써 빨리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잎이 넓은 거에 따라서 물 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네요, 칼라데아 아이들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근본적인 잎의 크기, 작기와 넓기 그런 것만 아시면 물 주는 것도 굉장히 쉽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Thank you.